그러게 진작 좀, 아! 진작 좀 잘하지, 진작 좀! 아이씨. 아, 좀 고난해. 두진 안나 좀 소파에. 아, 네, 할머니. 아,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와 단둘이 무슨 말씀 하시려는 걸까요? 그러게. 회장님, 우리 동백이 찾는 문제로 김 국장과 따로 상의할 게 있으셨나? 홍 사장 뭐 하는 거 없어? 홍 사장 걱정할 것 없네. 김 국장은 내가 알아듣도록 얘기를 하고 왔으니까 자네는 걱정할 것도 없어. 알겠지? 네, 회장님. 두 분 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도진이는 알 것도 없고. 말썽 여사, 많이 피곤하지? 우리가 좀 쉬어야 할 모양이니까 그만둘. 나가주게. 네, 회장님. 그래, 할아버지. 응. 그래. 아이고. 여보, 홍 사장 무슨 일 있죠? 김 국장 여자 문제로 방황을 좀 하고 있는 모양이야. 정말요? 아니 김 국장 그 책임자는 사람이 여자 문제라뇨? 더구나 김 국장 홍 사장 말고 다른 여자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있나 봐. 칼 레이커라고 알지? 이 이름이 동해라고. 우리 호텔 대표 조리사가 돼 있다고. 아니 동해라면 여보, 아니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제 와서 모든 걸 알게 된 홍 사장도 딱하긴 하지만은, 아니 김 국장 하나 바라보고 오랜 세월 그리워한 동해군이랑 그 여자도 딱하긴 매한가지네요. 아니 뭔 타구당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무튼 홍 사장도 그렇고 김 국장도 우리가 부모나 다름없는데, 이번에 우리가 두 사람 다시 묶어줘야 되지 않겠어, 말선 여사? 회장님, 네 아버지하고 동해조리사 관계 다 아셨어. 뭐라고요? 어떻게요? 혹시 어머니께서 말씀드린 거예요? 언제고 아실 일이었으니까. 어차피 나도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따지고 보면 네 아버지 집으로 불러드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 그럼 아버지 이제 집에 들어오시겠네요? 아마도. 회장님 아버지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셔. 그뜻 거역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오실 거야. 그동안에 넌 결혼 정리할 준비나 해. 네, 설마 어머니 세화 씨랑 동해 그 자식 관계까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왜? 그 아이하고 너 결혼 정리하는 마당에 동해하고의 일 그분들이 몰라야 할 이유라도 있는 거니? 도진이 너 혹시 아직도 세화를 감싸려는 거야? 아니요, 그런 일 없어요. 제 감정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정리 다 됐어요. 도대체 아까 국장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분명히 일이 있긴 있었던 것 같은데 뭐지? 세화 씨, 오늘 진행 정말 좋더라. 시청자들이나 윗분들도 잘했다고 칭찬 자자하고. 좋겠어요, 세아 씨인. 그래요? 국장님, 사장님께서 이번 본개편 땐 무조건 9시 뉴스 앵커 맡으라셨댔잖아. 게다가 자기랑 공동진행 직접 거론하셨었대. 정말요? 사장님께서요?
아, 저기 사모님. 아, 계속 불렀는데 못 듣고 가시더군요. 이거 사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네, 가세요. 예. 뭐지? 협의 연서? 어머니, 서류 받았지? 잡음 내지 말고 조용히 처리했으면 한다. 어머니, 안 돼요. 저 이혼 못해요. 못해? 협의 이혼 안 되면 이혼 소송으로 갈 거야. 어머님, 회장님은 어쩌시려고요? 회장님 저 이혼하는 거 아시면 도진 씨한테 호텔 물려주실게 백지화 하실지도 몰라요. 네 마지막 카드가 그거였니? 아쉽구나. 어떡하니? 나 이제 겁 안 나는데. 어머니, 이제 네가 더 이상 물러설 자리가 없어. 괜히 시간 낭비하면서 끌지 마라. 너만 흉하는 망가질 뿐이야. 합의서 작성해서 3일 안에 보내. 어머니, 어머니. 동예씨 믿자고. 와, 체임나. 여보세요, 안나 레이커입니다. 아, 안나씨, 나예요. 봉희 삼촌. 예, 저녁 먹었어요? 예, 저기 동해는요? 동해는 옆에 있어요? 우리 동해 요리대회 마치고 일자리 구하러 또 나갔습니다. 아, 뭐예요? 아, 그럼 안나 씨 또 혼자 있는 거예요? 아, 저 안나 씨, 저 그 문 꼭 걸어 잠그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와도 그 문 열어주면 안 돼요? 예, 예,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보초설 수도 없고 말이야. 어, 야, 봉이야. 삼촌, 그 전화 누구예요? 안나 아줌마예요? 아니야. 야, 안나 씨를 무슨.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다 들었었는데. 야, 봉. 여보세요? 안나 레이커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얼마나 동해 씨랑 안 나지만 소식 궁금했는지 알면서. 아니, 동해. 야, 왜 아빠, 없어? 삼촌 정말 너무해요. 그동안 우리 몰래 안 나지만랑 연락하고 있었어요. 아니. 뭐야? 아니요. 아, 저 연락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 나도 안 나지 사는데 오늘 알았어요. 오늘. 그럼 사는데도 알고 있었어요?